인 당진 대어본장 네키네트 강사 강은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네키나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키나트는 말 그대로 네키를 가지고 하는 아트입니다. 여기 보이는 네키나트인데요. 네키나트의 장점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시는 분들, 우리가 어렵게 움직이는 분들도 여기 있는 예쁜 그림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즐겁게 시작할 수 있는 네키나트입니다. 제가 선택한 네키는 이렇게 검정색과 화이트 색깔이 있기 때문에 하얀색 젯소를 이용해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이 동그라미 그림만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바탕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너무 가깝게 노리지 않아도 붙였을 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네키를 선택할 때에는 바탕이 하얀색을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처음에는 작업을 하실 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다 오리고 나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두 장을 겹쳐서 붙여버리면 스티커 붙인 것처럼 네, 티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겹만 가지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거의 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면 자연스럽게 찝어서 보이는 이런 이렇게 세게 누르면 어때요? 세게 누르면 모양이 이렇게 옆으로 예쁘지 않게 발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톡톡 해주실 거예요. 바른 다음에 아크릴 물감을 발라야지 이렇게 젯소와 아크릴 물감이 만났을 때 다 흡착이 돼서 잘 발라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초반 작업을 해주세요. 바로 섞어버리면 너무 까맣기 때문에 여기다가 톡톡톡 건드려주시다가 전에 찍어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찍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찍어주면 다 찍고 나시면 이렇게 드라이기로 말려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병에다 하실 때에는 뜨거운 바람을 너무 가까이 대시면 이렇게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차가운 바람으로 말려주시면 되고요. 목공 접착제 사시기가 부담스러우실 때는 목공풀에 물을 살짝 섞으셔가지고 한 10대 1 정도로 섞으셔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담아주신 다음에 블루티프 네모나게 접어서 가운데부터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왼쪽으로 여기저기 하면 많이 꾸겨질 수 있기 때문에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드라이기를 말려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살짝 코팅을 또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해버리면 이 주위에 발라진 그 블루가 옆에서 보면 보이기 때문에 살짝 닦아주셔도 되고요. 차라리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다 발라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가위를 닦아주는 방법으로 씻어주실 때 물에 이렇게 솔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물감이나 글루가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수돗물에 잘 담가놨다가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셔야지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니쉬를 마감제라고도 하고요. 바니쉬라는 소재를 쓰는데요. 아주 얇게 발라주겠습니다. 발라주는 이유는 저희가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손때도 잘 묻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니쉬를 위에서 아래로 한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또 여기다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막근이나 이렇게 패브릭 테이프를 이용해서 또 꾸며보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고 끝부분에 목공풀을 살짝
윗부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완성되었습니다. 짠! 이렇게 네킨아트를 이용해서 병을 가지고 리폼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마음에 드시나요? 이렇게 꽃병으로도 리폼이 가능하고요. 꽃병 대신에 디퓨저 용액을 넣고 스틱을 넣어주셔도 디퓨저 용기로도 가능합니다. 우리 네킨아트는 옆에 있는 가랜더처럼 천에다가도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양철통 플라스틱에도 리폼이 가능합니다. 네킨아트를 통해서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배워본다 플러그인 당신의 새로운 수강님을 찾고 있습니다. 옆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